바로 잡는 말은요,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B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어떤 예시를 하나를 적어놨느냐 하면은,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빠, 진짜 어머니는 왜 그러시지?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고 찬장이고 다 열어보실까? 나 살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남편이, 아니 또 자기는 무슨 우리 엄마가 자기를 검사한다고 그래. 다 자기 도와주려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지. 진짜 자기는 꼭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 대답하는 걸 바로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 자체를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부정당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제 부부의 관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냉랭해졌겠죠. 네, 당분간은 말을 하지 않고 지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잡는 거, 이것도 조금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큰 영향이 미치는 말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는 우선 뿌리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책에다가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법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마음 연결 대화법은요, 뿌리가 비폭력 대화를 창시하신 마셜 로젠버그라는 분의 그 비폭력 대화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근데 비폭력 대화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 간디를 조금 떠올리세요. 맞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간디의 아임사 정신에서 나온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딱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비폭력이면 폭력의 반대니까, 폭력은 싸우고 때리고 전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하고 이런 것들, 물리적인 폭력을 우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폭력이면 싸우지 않는 거, 때리지 않는 거, 전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셜 로젠버그가 말하는 비폭력 대화는요, 우리가 폭력 이외에,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사고 방식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대표적인 그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면, 타인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다음 비난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폭력은 타인에 대한 평가, 판단, 비난의 것들을 조금 멈추고 서로 좀 배려하고 연결하는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해서 4단계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고요. 두 번째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 감정 표현하는 거. 세 번째는 욕구를 표현하는 거. 네 번째는 부탁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관찰하기는 우선 그 상황에 내가 객관적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나 어떤 들은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찰하기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훈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게 관찰하기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도 어렵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대부분의 말들이 언어가 평가 판단의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바로 입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평가 판단의 말이. 어떤 장면을 딱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들어. 어우 잘 빠졌네 뭐 이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다는 게 뭘 보고 더럽다는 건지, 사람이 더럽다는 건지, 어떤 환경이 더럽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가 판단이라는 건 느껴지시죠? 잘 빠졌네 이 말이 자동차가 잘 빠졌는지 사람이 늘씬한지 모르겠지만 평가 판단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다른 질문에서 대답을 했지만, 평가 판단의 말에는 상대에 대한 뭐 비난하는 뉘앙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에 상대방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반응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걸 막고 대화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첫 시작은 평가 판단이 아니라 관찰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대화가 관찰로만 딱 끝나면 이게 또 비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부부 사이가 조금 지금 냉랭해요. 관계가 안 좋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다음날 퇴근을 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와이프한테 설거지가 저만큼 쌓여 있네? 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쌓여 있다 라는 건 봤으니까 관찰인데요. 상대방은 이걸 관찰로 듣지 않고요. 나를 비난한다고 들어요. 설거지를 하지 않고 쌓아둔 나한테 비난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뭐냐 하면 관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느낌을 표현합니다. 느낌. 그걸 보고 내가 느낌이 어땠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느낌이나 감정 좀 어떻게 표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이 첫 번째, 죄책감 수식입니다. 저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내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 진짜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실망했어.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오빠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짜증이 나. 뭐 이런 거 있죠. 자,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런 모든 감정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너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어때요? 아, 저 사람의 감정이 이렇구나 라고만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있다. 너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쾌하고 그 말에 또 이 사람도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느낌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나 감정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모든 느낌과 감정은 내 안에 원인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욕구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욕구는요, 그 순간과 상황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고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욕구거든요. 만약에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고요.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 단계에 너 때문에 실망해서 너 때문에 화가 나는 뭐예요?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걸 원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 욕구에 따라서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욕구가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느낌이고요. 욕구는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욕구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탁인데요. 부탁은 처음에 관찰, 뭘 보고 들었는지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 느낀 감정을 말하고 욕구,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원했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네 번째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단계입니다. 부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 부탁과 행동 부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말이 뚝뚝뚝뚝 끊길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모르겠다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연결 부탁입니다. 연결 부탁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화에 이렇게 초대하는 말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지금 어떻게 들려요? 지금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의향이 있는지 조금 말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연결해 나가는 거죠. 대화로 초대하는 게 연결 부탁입니다. 반면에 내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를 좀 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싫어하는 어떤 행동과 자세, 그런 말 같은 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안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부탁하는 게 행동 부탁입니다. 근데 행동 부탁을 할 때 사람들이 막연한 말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인 사이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오빠 나를 좀 더 사랑해줘 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이해는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달라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좀 믿어줘, 신뢰해줘 이 말도 알아는 듣겠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건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말하는 게 구체적인 행동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더 좀 활기차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침에 출근하면 서로 인사부터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인사를 하는 게 행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과 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 부탁입니다. 이렇게 마음 연결 대화는요,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것이다. 그 4단계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순서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